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저희들. 자, 반가워요. 오늘 목요일 브이로그 올라가는 날인데요. 사실 제 일상에 이제 뭐 찍을 게 없어요. 이제 20살이 됐고 이제 고등학교 곧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여러분들 대상으로 뭐 제가 술을 먹는 영상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우연찮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대부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게시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시물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예 한번 불러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알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진실들 알아보러 가볼까요? 후비고! 자, 첫 번째 사이비가 한자인 거 보통 사이비라고 하면은 뭔가 그 사이비 종교단체 그거 아시죠? 이제 돈을 목적으로 가상의 뭔가 그 신뢰를 줌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못된 집단들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들 예를 들어서 막 저희 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두 개의 종교가 있죠. 기독교, 불교 이렇게 있는데 그 외의 종교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내 뒤는 머리 아홉 개가 달린 신이 존재하며 나에게 월 30만원만 내면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나 나중에 사이비 할까? 자, 아무튼 사이비가 전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사이비가 한자래. 겉뜻은 비슷하나 아닌 것, 속뜻은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이라는 그 사이비라는 한자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비슷할 사, 말일 이, 아닐 비 해가지고 사이비가 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 어디 가서 영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빵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빵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막 크림빵, 막 팥빵, 막 단팥빵 막 되게 많잖아요. 땅콩빵. 근데 빵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빵이 프랑스어라고 해요. 와우.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 팡 어원이 모두 라틴어에서 나온 곳이어서 어원을 따지면 라틴어가 맞다고 합니다. 빵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이 아니라 라틴어를 어원으로 외국말이라고 합니다. 와우. 오, 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 포르투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벌써 포르투갈어를 배운 겁니다. 크림빵 주세요. 단팥 빵 주세요. 벌써부터 우리는 글로벌한 포르투갈인이 된 거라고. 자, 세 번째로 비닐이 영어라고 합니다. 이런 비닐봉투 할 때 비닐 있죠? 이 비닐이 영어라고요. 이 비닐이 원래 영어인데 스펠링으로 V-I-N-Y-L 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백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닐 할 때 저런 비닐봉투로 말하는 거고 외국에서는 영어로 비닐이라고 말하게 될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닐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저런 봉투를 달라고 할 때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저걸 비닐이라고 합니다. 비닐봉투. 근데 비닐이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였어요. 우리는 벌써 포르투갈에 이어서 영어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와우! 자, 네 번째 입니다. 포도랑 귤이 한자인 거. 진짜? 여러분들 과일 중에 포도와 귤 아시죠? 그게 한자예요. 심지어 포도는 포도포의 포도도라고 합니다. 진짜로? 포도포 포도도 해가지고 그게 포도예요. 그럼 귤은 귤귤인가? 귤도 귤귤이래요. 기린도 기린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포도랑 귤이 여러분들 한자입니다. 한국어가 아니에요. 우린 벌써 포르투갈 영어 한자도 배웠어. 와우.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애 낳기 전에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진짜로? 그리고 성교육 시간에 막 아기를 낳는 건 아름답고 그런 거를 알려주기보다는 애를 낳을 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런 걸 알려줘야지. 우리나라 성교육이 이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뜬금없이 설명 중이라 죄송한데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해서 좀 지적할 만한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는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겠어요. 진짜로 애 낳는 게 생명의 경이로운 그런 게 아니라 임신의 과정 겪어야 할 고통을 대처할 자세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도 느꼈습니다. 진짜 임신이 힘든 거네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인하대뜻이 인천 하와이대학교. 자, 인하대가 인천 하와이대학교. 이 인천 하와이 뜻이 뭐냐면은 이승만 정부가 하와이 국민의 자금을 가지고 세원대학교라 해서 원래 명칭이 인천 하와이대학교인데 인하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우. 이건 또 진짜 처음 아는 사실. 이승만이 독재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와이 이주 노동자분들께서 모아주신 성금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인천 하와이 대학교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게이 혈액형이 우리보다 훨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 이 네 가지였잖아요. 뭐 RH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근데 걔는 혈액형이 13 종류라고 해요. DEA1부터 DEA13까지 있다고 해요. 대박이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인간의 혈액형은 A형, B형, O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것만 알지만은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혈액형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혈액형이 많은 걸로. 자, 여덟 번째입니다. 모텔 뜻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라고 해요. 나는 모텔이 호텔보다 조금 허름하면서도 가격이 싸면서도 서비스가 덜 들어가 있는 게 모텔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모텔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텔이 호텔보다 하위가 아니라 자동차를 들고 주차까지 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모텔, 주차장이 있는 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지를 위한 숙박시설 모터리스 호텔, 약어로 모터와 호텔의 합성어라고 해요. 오!
이것도 신기한데? 자, 아홉 번째입니다. 북한 2016년이 아니라 105년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인 19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105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도 올해가 106년이라고 하고 이게 저희하고 연도까지 다를 줄은 몰랐어요, 북한이. 지금 2017년도니까 106년이겠죠? 자, 열 번째입니다. 감정에 따라 눈물의 농도가 다르다고 해요.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은 염도가 많이 들어서서 좀만 울어도 눈이 팅팅 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뻐서 우는 것보다 슬퍼서 울게 되면은 이제 눈이 팅팅 붓고 염도가 되게 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붓는 거구나. 대박인데? 자, 11번째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아이스크림은 으깬 감자라고 해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리니까 으깬 감자를 아이스크림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이제 영상 촬영용이나 사진 촬영용에 녹지 않고 좀 더 비주얼이 이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 으깬 감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뿐만이 아니라 뭐 시리얼을 광고할 때도 시리얼 대신 목공풀을 사용한다고 하고, 이제 원래 재료 말고 다른 재료로 광고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또 시크릿 비밀 시크릿이. 자, 12번째입니다. 감자칩은 원래 감자튀김 만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손님 연맥이려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것도 있어? 감자튀김을 포크로 찍어 먹는데 자꾸 손님이 더 얇게 해달라고 하니까 포크로 못 먹게 완전 얇게 썰어서 포크로 찍으면 부서지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아서 감자칩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희대의 발명인 거죠? 이것도 처음 알았네. 이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자, 13번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의 유래는 유부남이 불륜녀와 성관계 도중 원래 아내에게 들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남자가 그곳을 빼내지도 박지도 못한다는 말에서 나옴. 여러분들 후방주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란 말이 나온 게 어원이 볼륜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성관계하는 도중에 여자가 질경련이 일어나면 뺄려 해도 빠질 수가 없고 억지로 뺄 수도 없어서 너무 쪼이니까, 그래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사용하는 빼박 켄트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말이 성관계에서 어원이 시작된 걸로. 쥐뿔도 모른다 이럴 때도 쥐뿔이 쥐부라를 가리키는 거로. 저희 되게 민망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한국인들이 알면 정말 충격적인 진실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고 아무래도 SNS다 보니까 정보의 좀 진실성은 조금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재미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진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빼박 그런 거나 아니면 포도 그게 한자였다는 거. 어떻게 포도라는 그 단어를 포도도로 하냐. 이게 무슨 빼박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에?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이런 언어인 줄 알았는데 성관계에서 어원이 났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런 지식을 새로 배워보니까 또 기분이 색다른데. 여러분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주 영상은 6시부터 8시 사이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 일정표는 영상 설명에 있고요. 영상 설명에 있는 트위터 아이디로 영상 공지 및 영상이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뭐 저에 대한 의견 사생활 같은 게 올라와야 되니까요. 트위터도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국인이 알게 되면 충격적인 지식 14가지를 알아봤네요. 까먹지 말고 어디 가서 유식한 사람이 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 맛있다 그러면 너 포도가 한국말인 줄 아니? 포도가 한국말 아니었어? 포도는 포도포 포도도 한자를 사용해가지고 포도가 한자였던 거야? 진짜 너 너무 멋있다 나 사귈래? 이런 막장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난쟁이들 안녕.